뭐라고 미리 말을 말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스킨십은 좀 자제해줬습니다. 바나나 유튜브 자, 반갑습니다. 사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뭘 하고 왔냐면은 준우가! 나 방송 이제 켤 거야.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? 4대 크루 통합한 쫀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. 은별이가 지금 포장 주문으로 스테이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끌어야 돼요. 쫀득이 깨워서 이제 좀 부를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느냐? 아프리카 어떤가? 취직해봤는데 어떻더라?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쫀득이에 갚을 게 남아있나요? 무슨 소리예요? 누가 보면은 무슨 복수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쫀득이가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? 그런 마음을 아니까 내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는 거예요. 나쁜 마음은 1도 없다고요. 여보세요? 세수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올라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또 4대 크루를 통합한 오늘 콘텐츠가 무슨 아프리카 갈지 취직 갈지 지금 고르는 거잖아요. 근데 저를 왜... 왜냐면은 저 사실 심심해서 왔어요. 그냥 혼자 있기 그래가지고.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부른 거야 오늘.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. 그쵸. 근데 그건 겸사고 요즘 이슈 됐을 때 유명한 거는 사활을 한 번에 다 켰던 거거든요. 그쵸. 특징은 사실 취직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에서 계승된 거라 솔직히 그렇게 이질감이 없었어요. 다만 아직 개발 단계라 사실상 제일 게이득인 사람 누군 줄 알아요? 유튜브 보는 사람들. 10분짜리 영상 딸깍. 유튜브는 사실 소통이 잘 안 되기로 유명했었는데 본인은 어땠나요?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켜놓고 딴 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채팅이 잘 안 올라와요. 이제 잼민이들 그런 물 흐리는 애들 때문에 되게 잼민이들 많아 보인다. 네.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유튜브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올 때 대처법 있습니다. 대처법이 있어요. 네. 이 친구들이 관심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? 병맞고 하세요 하면 이제 채팅 저도 안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굴의 재민이들이 있어요. 그죠.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거 장면 녹화하고 있고요. 저는 누구누구고 뭐 나중에 고소를 당하든 나중에 서에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면 갑자기 채팅 없어져. 제가 아프리카 딱 두 번 켰는데 아프리카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쏴주시는 게 타 플랫폼에 비해서 되게 좀 많아요. 그래서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왜 유튜브에 신경을 좀 덜 쓰느냐. 제가 해봤잖아요. 네. 무슨 맛이? 제가 취직 2차 첫날 취직 1등을 했어요. 그게 120만 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딱 캡처하더니 조리돌림 나온 거야. 아프리카 230등이랑 똑같다고. 질문하고 싶은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역캠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. 아프리카의 역캠 분들은 조금 더 다가가기 좀 어려운 게 있고 트위치 역캠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사귀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운 꽃피는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거나 아니면은 기대감이 있진 않는지. 사실 지금은 누굴 만나고 있기보다 내 앞날이 지금 좆돼가지고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어보기 좀 민망할 수 있어요. 본인의 취향을 좀 고려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긴 한데 착하고 나만 봐준 사람. 안타깝게도 지금 공개 연애가 됐기 때문에 새로 다가가고 싶어도 못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. 저한테요?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하나 합니다. 지랄하지 마 진짜. 너 씨발 아는 사람 와빌리지밖에 없잖아. 어쩐지 씨발 진짜 취직 아프리카 뭐 고민 있다고 씨. 아니 내가 말했잖아. 너가 외로워 보여서 불렀다고. 나는 너랑 대화하면서 네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했어. 거기에 맞춰서 데리고 온 거라. 내가 판단했을 때 네가 진짜 좋아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. 존나 수상한데 씨발 왜 이렇게 포장을 열심히 하지? 쫀득이 취향! 이상형 월드컵에 1위에 빛났던 그녀! 김은별을 소개합니다! 안녕하세요! 씨, 너 어쩐지, 진짜, 은별아! 포장을 안 했잖아!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우리 쫀득이가 저번에 저희랑 함께했던 이상형 월드컵에 우리 은별이가 몇 등이었죠? 1등이요. 1등으로 뽑혔습니다. 그래서 식대를 그때 약속을 받아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은별아 너 와일드카드 없었으면 128강에서 헛당했어. 오늘 방송은 이제 저도 솔직히 재방송 해야 되잖아요. 그죠?
은도 오빠 작가님한테 뭐라고 미리 말을 찔러놨을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스킨십은 좀 자제해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식사 데이트를 진행할 건데요. 빨리 밥, 빨리. 아, 저 그냥 밥만 먹어주고 끝내면 되는 거죠? 아,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. 커피 좀. 긴장을 많이 했네. 오늘 컨텐츠는 진짜 간단해요. 그 하기 전에 화장실 좀 가줄 거든. 자, 뚜둥님. 예. 바로 여기 있거든요. 여기. 네. 네, 들어가세요. 안녕. 오늘 화를 풀 수 있는 급발진의 기회는 다섯 번. 너무 적어요 진짜. 얼굴만 봐도 화나는데 어떻게. 지금 이러는 것도 한 번에 체감될 수 있어요. 다섯 번을 다 써서 여섯 번까지 가면은 협체를 알아서 이제 본인 방 가서 여시고요. 다섯 번 동안만 방송이다 생각하고 진행하면은 돼요. 자, 오늘 컨텐츠는 그냥 가볍게 밥 먹으면서 뭐 이신전심 몇 개 해주고 뭐 질문 딱 하나만 우리가 아는 컨셉을 살짝 바꾸겠습니다. 은별이가 누나입니다. 아, 저기요. 아, 왜냐면은 쫀득이가 생각보다 동안이야. 자, 맛있는 오늘의 메뉴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네, 빨리 먹는 게 아니에요. 빨리 먹는 게 아니에요. 네, 로제 파스타 있고요. 바질 파스타.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. 자, 일단은 이신전심 하고 먹어야 돼요. 이거 못하면 밥 못 먹어요. 아,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트 컨셉으로는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.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. 예. 자, 이신전심을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. 짜장. 아,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. 여름 좋아하고 겨울 만나니까 사시사철 만나시면 되겠네요. 그럼 바다산 하나 둘 셋 바다. 은별이랑 데이트하기, 지나가는 할머니 미역회 맨손으로 부수기. 하나 둘 셋. 자, 잠깐만요. 지나가는 할머니 미역회 부수기. 아니 그러니까, 아니 이게 질문지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 천천히. 은별이랑 데이트하기, 지나가는 할머니 미역회를 맨손으로 부수기. 은별이랑 데이트하기. 은별이랑 데이트하기. 크게 말씀하세요. 할머니 미역회 부수기. 그냥 부술게요 그냥. 아니. 자, 마지막이에요. 소미 은별 하나 둘 셋. 아니 그냥 고르는 거예요? 외모요. 소미. 당연한 거 아니야?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사람. 아니요. 하나 둘 셋. 은별. 나 식사하세요. 나 식사하세요. 나 식사하세요. 귀엽네. 아 씨발 누가 이런 거 먹어 음식들. 누가 파스타를 몇 층이래요. 아 이런 남자가 있겠지. 아니 씨발. 잠깐 카메라 앞서. 에이 안 되겠다. 이 질문은 제가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. 맞아, 죄송해요 진짜. 한 번도 기회가 너무 재미가 없다. 제발 좀 재미 없다. 어떻게 했는데 진짜 재미가 없다.